아파트촌으로 변신 중인 봉천동. 문제는 속도.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 짚고 리얼티처.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진짜 집값, 아파트촌으로 변신 중인 봉천동. 재개발 속도가 느린 게 문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은 1970년에서 198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지방에서 상경한 인파들이 몰려들어 동네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았다. 그랬던 봉천동이 1990년대부터 대변신을 시작해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봉천동 면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점은 문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선 슬럼화 현상이 심각하다. 관악구청에 따르면 봉천동 재개발 구역은 총 6곳이다. 이 중에서 12에서 이 구역만 개발이 완료됐다. 지난해 10월 1,500여 가구 규모에 입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분양됐다. 이외 12에서 1구역은 경남 기업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기업 오너가 정치권과 연루돼 사고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나머지 공정을 진행할 시공사를 찾고 있다. 4에 1에 2구역, 4에 1에 3구역은 조합은 설립됐지만 수년째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1314구역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봉천동은 총 9개의 행정동으로 나뉜 대규모 동이다. 북쪽으로 순실대, 남쪽으로 서울대 일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라인을 이용하면 강남까지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닿는다. 봉천동의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상습 정체는 악명이 높았으나 지난해 금천수서 22.9 구간을 왕복 6에서 8차로로 연결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하면서 강남과 서울의 핵곽 지역 접근성이 다소 개선됐다. 봉천동의 의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봉천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후된 인식을 좌우 부촌으로 거듭나긴 어렵겠지만 미래가치는 있다며 강남 구로 디지털단지와 가깝고 집값은 서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천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신길동 아파트 가격이 신림경전철 개통 호재 등으로 상승하자 이 여파가 봉천동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조선일보 땅집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봉천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했다. 최근 일대 아파트 59 이하 전용 면적 기준은 3억 원 중반에서 5억 원 초반, 84는 4억 원 초반에서 6억 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봉천동 84 아파트 중 최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는 관악 프로지오다.
이 아파트 84는 6층 2월 1월에 6억 1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에는 4건이 거래됐다. 가격은 5억 2천만 원대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최고 1000만 원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59는 지난달에 4억 4,400만 원, 5층 4억 6천만 원, 17층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관악 브루지오는 2004년 8월 입주했고, 최고 24층, 23개동, 총 2,104가구로 구성돼 있다. 84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서울대 입구 A1 301 혼내가구 2006년 입주였다. 이 아파트 84는 10층 물건이 지난 6월 6억 1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지난해 4월 5억 4천만 원, 13층에 팔렸는데 1년여 만에 7천만 원 오른 것이다. 지난 6월 59가 5억 1000만 원, 13층에 113가 6억 9천만 원, 6층 내 각각 거래됐다. 봉천두산 1단지 2001가구 2006년 입주 59는 이달 들어 4억 8천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8월엔 4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84는 지난달 5억 4,700만 원에 거래됐다. 관악 드림타운 동아 아파트는 지난달 59가 3억 9천만 원에 매매됐다. 1년 전 3억 6,500만 원 5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500만 원 뛰었다. 같은 단지 60는 4억 1,800만 원, 114는 5억 7,7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바로 옆 관악 드림타운 삼성아파트에선 지난달 84가 4억 8,5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간 올랐다. 2003년 9월 입주한 관악 드림타운 삼성동 아파트는 최고 27층, 44개동, 총 3,544가구다. 관악 벽산 블루밍 1차는 이달에 59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엔 4억 원에도 거래됐는데, 이는 이 아파트 59의 사상 최고가다. 같은 단지 84는 지난달 4억 6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101은 4억 8천만 원, 8월에 각각 거래됐다. 성현동 아파트 1200가구 2000년 입주 84는 지난달 4억 6천만 원, 11층 4억 7,500만 원, 19층에서 3건이 계약됐다. 올 1월 4억 9,600만 원, 14층과 비교하면 강보 합세다. 114는 지난달에 5억 1,500만 원, 9층과 5억 2,800만 원, 15층에 2건이 거래됐다. 올 상반기 봉천동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보라매 롯데캐슬 아파트로 170가 7억 7,500만 원, 14층 1월 5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최고 36층 한 개동에 98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이다.